올해가 이제 대려한국국제학교가 이제 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우리 그 우리 공간과 함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요 행사들을 올 한해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또 모시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중근 정신찾기 운동본부 우리 박신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올 한해도 힘을 내어서 또 작년에 하지 못했던 우리 걷기 대회, 가족 걷기 대회를 우리는 학사 일정이 4월 27일로 나와서 그때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2월 14일이 올해 안 의사님이 재판 받으시던 날인데 대련 한인회는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한중합동 협조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한국의 국민대회에 가서 제가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뭐 남이 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좀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대련의 바로 이곳 땅에서 우리 안 의사님의 유해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련 교민들, 대련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해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을 좀 갖고 공감대를 더 우리 가졌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에서 2월 14일에 제가 한국에서 이분들과 양해 각서를 대련 한국인의 이름으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대련 한인사회는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책무, CSR 활동의 또 대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현금으로 15만 위안, 현물로 10만 위안 우리가 또 그 중에는 이제 자선 재련시 자선 단체도 3만 위안, 그다음에 공상공원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힘 닿는 대로 또 갑자기 어린 어떤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그동안 받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이 활동들이 공고해지고 동지는 희망 활동이 우리 한인 사회 그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커다란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련시 동포 사회, 조선족 동포 사회와 유대감은 올 한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조기업이라든지 옥타와 활동도 하고 제가 열심히 참여도 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또 올리고. 앞으로는 우리 한인사회가 조선족 동포사회가 더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 대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와 통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대련지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올 한해도 오늘 귀한 행사가 잘 또 되어서 우리 그 민주평통 문승민 지회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올 가을 정기 연주회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우리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대련 한인회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민주평통과의 여러 가지 협력과 상호 지원에 있어서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련 섬유협의회라든지 투자기업협의회 등 여러 우리 한인 사회 단체와 상호 지원 및 협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여기 임원에 오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의 한인회 주둔 가구를 우리 단체 단장들께 어쨌든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대련시 종교국, 그 다음에 개발구의 황해라 파출소, 그 다음에 개발구의 출입경 대대장 이렇게 자꾸 만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대련시 출입경 대대장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그 출입경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기 종교인들 비자 문제가 조금 약간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입경이나 이제 파출소라든지 종교국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립니다. 우리 대련 동부삼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동부삼성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동부삼성의 부회장이고 또 전 중국 연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련의 우리 위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토요일 날 저는 잠깐 북경에 올라가서 우리 총연 그 부회장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우리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이제 대련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차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삼성이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삼성에서
올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수교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수교 30년 초기에 이제 앞으로 30년에 한인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인 사회가 우리 한국인끼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이 안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서요. 사실은 이제는 이 점점 더 융합되고 점점 이렇게 결합이 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도 이제 우리 동국삼성 연합회장님하고도 계속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련 한인 사회도 아마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조금 더 외롭지 않게 그분들이 잘 더 이 사회에서 특히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아내들도 그렇고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의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